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로밧 가을 컬렉션입니다. 아크로밧하고 저희가 콜라보 한 지 딱 10번째예요. 아크로밧 10주년이기도 하고 10번째 컬렉션이라 의미가 깊으니까 진짜 제대로 준비해보자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10번이나 지켜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거든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짠! 저는 딱 보자마자 아 가을이 왔구나, 이제 벌써 스웨이드의 계절이 왔구나 싶었어. 너무 예쁘죠? 스웨이드라는 소재 자체가 색깔이 더 쨍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 원픽 신발로 이 블랙 앤 화이트를 매일같이 신고 다녔는데 편하고 귀여워. 귀여워. 동글동글한 모양이고 굽이 크지 않거든요. 귀엽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이 컬러감이 진짜 멋있더라고. 딥 그린 컬러. 완전 가을 온 것 같죠? 이 그린하고 이 갈색의 조화가 퍼펙트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제까지 한 번도 콜라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2-3년 전부터 아크로밧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크로밧은 10년이나 된 브랜드고 대표님도 최근에 TVN 방송에 나오시고 할 정도로 엄청 유명하시고 연예인들도 그리고 아크로밧 슈즈를 진짜 많이 신어요. 특히 걸그룹 슈즈로 엄청 유명하잖아. 블랙핑크 제니님, 선미님, 이사벳님, 셀럽들이 좋아하는 슈즈인데 특히 걸그룹이 좋아해주시는 이유가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춤을 춰야 되잖아. 예쁘고 특이하면서도 편해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 슈즈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뿌듯해. 방송 보면서 아 내가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니 영광이야. 그런 멋진 브랜드라고. 너무 이쁘다. 아까랑 느낌이 확 다르죠? 저는 이거 보고 소리 질렀었어요. 스퀘어토 길게 내려오는 슬랙스 입고 신어도 앞코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앞코만 보여도 예쁜 신발이. 저희가 가을 신발 뭐 할까 미팅을 하면서 펌프스는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이즈 미스가 있으면 너무 신기가 힘든 슈즈인 것 같다. 크게 신으면 뒤가 헐떡거려서 벗겨지고 작으면은 앞뒤가 꽉 맞아서 아프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 앞에 밴딩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롭게 신고 싶으신 분들도 벗겨지지 않게 신으실 수 있는 실용성이 있는 펌프스인 것 같아. 보통 막 펌프스 신고 뛰어다니기는 발 아프고 벗겨질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된 신발? 슈 쉐입을 이번에 개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펌프스예요. 굽도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뾰족이 펌프스는 사실 되게 발이 피곤하잖아. 얘는 받쳐주는 힘이 되게 있어서 내가 하루 종일 신고 다녔는데도 발이 많이 피곤하지 않더라고. 블랙은 맨들맨들한 심플한 헐렁헐렁한 가죽. 화이트는 은은하게 빛나. 그래서 얘는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 솔직히. 다음 아이템은 뮬입니다. 저희가 신발 종류 진짜 많이 했잖아요. 10번째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뮬이 저희가 여태까지 판매한 신발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다시 재주문하고 싶다고 요청이 많은 신발이어서 이번에도 고민을 하다가 뮬이 가을에 빠지면 안 된다 해서 뮬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간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게 확실히 스웨이드라서 컬러감이 딥하고 다 다른 게 아크로밧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검정색은 좋은 점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만약 이 두 켤레 있다면 눈이 확 가는 건 얘가 많이 가지만 저희조차도 일단 블랙은 기본으로 아무 생각하기 싫을 때 그냥 얘 쏙 신고 나가는 거니까 많이 신는 것도 블랙이고 많이 신는 건 블랙이에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블랙 컬러 이제까지 뮬을 많이 했지만 스퀘어톤은 처음 보지 않으세요? 깊게 발등을 다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좀 이제 쌀쌀해져도 멋있게 신어도 되게 멋있을 디자인이에요. 굽 높이감이 있습니다. 포멀한 느낌이 나는 회사 다니실 때도 얼마든지 신으실 수 있는 뮬이에요. 멋있어. 멋있는 뮬이야 이번에는. 주변에 지인들이 아크로밧 신발 콜라보하면 많이들 구매하거든?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게 뮬인 것 같아. 짠. 저는 또 이걸 제일 많이 신었어요. 딱 언니가 좋아하는 뮬. 내가 의도한 건 아니거든? 근데 나갈 때마다 나는 이걸 신고 있는 거야. 짠. 이런 굽 보셨나요? 진짜 특이해. 너무 신기하죠? 뾰족한 디자인인데 여기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넓게 나와서 하나도 발이 안 아파요. 얘는 또 스웨이드여가지고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고 두 컬러의 색깔 매치가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크레파스 같아. 이 신발 포인트. 핫.
예쁘고 신발 색깔에 따라서 장식 색깔 다르게 하셨어요. 깨알 디테일. 아 그리고 내가 이게 신으면서 진짜 예쁘다고 생각한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이 가죽이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예쁜 거야. 발등이 진짜 예쁘게 보이는 유리예요. 이 스트랩이 또 없었으면 얕은 거여서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트랩이 딱 잡아주니까 걷기에도 너무 편하고 어떡해 이것도 색깔 고르기 너무 힘들다. 이거는 근데 진짜 색깔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어. 저희는 샘플 테스트를 하느라고 어쨌든 처음에 컬러를 다 신어봐야 되잖아요. 난 고르지 않았는데 마지막 슈즈입니다. 보이시나요? 스퀘어토의 멋있음과 큐트함 있잖아.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전체가 다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조이실 수가 있거든요. 내 발에 크다 하면 얘를 쪽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발레리나 슈즈처럼 신으실 수 있는데 굽이 살짝 있는? 이 스웨이드 색 너무 예쁘다. 배색이 또 너무 예쁜 것 같아. 뒤에 굽도 동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고 얘는 다른 검정 가죽하고는 다르게 페이던트 느낌이 나는 맞아. 반짝반짝하고 엄청 말랑말랑한 가죽이고 얘도 양말하고 매치해서 신으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 이게 나오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얘가 또 엄청 귀엽더라고. 나는 이 신발 편해서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딱딱한 신발들은 까질 위험도 있고 벗겨질 위험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고무줄로 조일 수 있는 신발은 내 발에 착 감기게 당겨줄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선물 1탄. 이번에는 슈즈가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다섯 개가 다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콜라보 할 때 슈즈 두 개, 세 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슈즈를 세 켤레 이상 구매해주신 분들께는 무조건 이렇게 예쁜 삭스 다섯 켤레를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콜라보에 삭스 6피스짜리 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판매하지 않는 삭스입니다. 베이직하게 어느 슈즈에나 신으실 수 있는 이런 색 컬러와 또 이런 유니크한? 이거 진짜 예쁘다. 연말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잖아. 따로 판매는 하지 않고 선물로만 드리는 그런 삭스예요. 너무 고퀄이야. 너무 고퀄이야. 짜란.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삭스 세트예요. 무려 6피스. 일단 베이직하게 신을 수 있는 블랙 삭스랑 멋있는 청록색 삭스가 있고요.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귀여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꽃무늬가 들어간 그레이 삭스도 있고 근데 이건 신발 벗었을 때도 너무 귀엽겠다. 포인트 되게 이런 삭스 신어도 너무 예쁘다.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삭스야. 오늘 신었거든요. 오늘 신은 거. 보라색하고 깔맞춤이어서 반짝반짝거려요. 이렇게 매치하면 약간 로퍼 신은 것 같은 느낌 날 것 같아. 얘는 약간 망사 삭스예요. 신으면은 살이 예쁘게 얼룩얼룩 보이는? 레이스 삭스. 발 아래는 이런 튀는 컬러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옷하고 매치했을 때는 이 부분밖에 안 보이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되게 베이직한 삭스야. 이런 게 또 손이 잘 가거든. 맞아. 여기에 매치하면 이런 느낌? 귀엽다. 발목 위까지 올라와서 스커트 입을 때 신어도 예쁠 것 같아. 이거 뭔가 언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완전 예쁘다. 길이감이 얘는 또 많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갈색 컬러감이 있는 슈즈들이 많아서 이런 거랑 신어도 너무 예쁘고 콜라보하는 로퍼 아니더라도 그냥 첼시부츠나 아무데나 잘 어울릴 것 같아. 삭스를 몇 번 판매를 했었는데 전체 비중 중에 삭스 구매율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크로바시 또 양말 맛집이거든요. 너무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요. 신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오래 신고 베이직한 것도 있고 포인트 되는 삭스도 있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난 그런 거 너무 좋아. 이제 가방입니다. 귀여워. 굉장히 말랑말랑한 가죽이고 이 가죽 퀄리티가 에르메스에서 쓰는 가죽 퀄리티라고 해요. 딱 받아보시면은 아 이거 좋은 가죽이구나 이런 느낌 들고 답잡한 그런 백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겨지는 게 굉장히 멋있는 백이에요. 고급스럽고 비싼 가방 느낌? 저희가 이거 너무 쉘빅 너무 귀여워서 만두백이라고 부르거든요. 만두처럼 몽글몽글하고 만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백이에요. 재밌는 게 안에 이렇게 접혀있는 가죽을 이렇게 모서리로 피면 이런 모양의 예쁜 쉐입이 나와요. 여기 안에 보시면 똑딱이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닫고 그 위를 한번 더 닫으면은 물건이 쏟아져 나올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가벼워. 되게 가벼워. 엄청 가벼워. 토트
800만 되면 또 실용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끈을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이 초록색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멋있는 초록색. 초록색을 더 많이 들었다. 저는 컬러감 있는 옷이 엄청 많으니까 저처럼 튀는 옷을 입으셨다 하면은 이런 블랙을 들면 또 멋있죠?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요. 사각형의 백이라서 많이 넣으려면은 사실 가방이 가벼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가벼워서 들어가는 대로 다 넣고 다녀도 괜찮아요. 또 정말 좋아하는 귀요미가 하나 있죠. 짠! 미니 만두 버전. 얘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크로스로 매기에도 너무 좋은 크기고 그냥 귀엽게 이렇게 들고 다녀도 어느 옷에나 너무 잘 어울리죠. 이 베이지 컬러감이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 슉!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요. 웬만한 소지품 다 들어가는 수납력을 또 가지고 있어서 진짜 수납이 엄청 잘 돼요. 네. 여기 옆에도 바석이 다 달려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판판하게 가죽이 되어 있어서 쉐입이 또 무너지진 않아요. 말랑말랑하지만. 이거 근데 약간 어머님이랑 엄마 치저 선물. 맞아. 엄마가 왜냐면 보자마자 이거 이제 샘플 쓰고 나면 내가 가져올게. 추석이네 또 마치. 엄마 딸 가방? 오! 다음은 액세서리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한쪽은 진주? 다른 한쪽은 골드볼이에요. 너무 우아해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반지라서 가장 먼저 보여드려요. 이 옆에는 레이어링용 심플한 반지? 이런 게 사실 제일 잘 끼게 되는 반지야. 맞아. 제 몸 저품 잘 돼.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레이어링용 반지가 있죠. 엄청 가늘어서 손이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고 과하지 않은 레이어드용으로 딱이에요. 끝에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나 이거 열 손가락이 다 끼고 싶어. 이거는 약간 하나만 사기엔 좀 아쉬운 반지. 두세 개씩 같이 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오픈할 때 저도 한번 클릭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케팅 해야 돼. 벌써 불안하다고. 새로운 딸랑이가 있어요. 선인장 딸랑이. 얘는 선인장도 선인장인데 이 반지 자체가 엄청 예뻐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 반짝반짝거린다구나. 아 귀엽다. 저희가 또 열 번째인데 파티링을 빼먹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진짜 약간 제대로 된 파티링 느낌이죠. 지금까지 파티링 약간 좀 큐트한 느낌이 더 강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좀 나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블랙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온갖 멋있는 건 다 박았어요. 여기 향수병 같은 애도 있고 이제까지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지. 엄지에 하기 딱 좋아. 맞아. 얘는 이번 컬렉션 링 중에서 좀 제일 볼드한 느낌이 나고 언니 손에 엄청 잘 어울린다. 이게 약간 각이 져 있거든요. 네. 멋있고 특이한 느낌이에요. 항상 실버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버 느낌이 나는 반지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컬러감 너무 멋있죠? 빈티지 실버같이 약간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 믹스매치돼서 되게 멋있는 반지예요. 이거는 골드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인기가 많았어서 이렇게 실버 스타일로 만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예뻐. 반대로 돌리면 이런 디자인. 뱀이 감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나 제일 많이 낀 것 같아. 일반 실버는 좀 반짝반짝거리잖아. 근데 얘는 무광 처리된 느낌이 나는 실버여서 되게 멋스럽더라고. 저희가 진주 목걸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조그만한 진주에 블랙 액세서리를 박은 목걸이.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여분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이가 좀 길어요. 맨 끝에다가 해서 초코 느낌 나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휘휘 감아서 팔찌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발찌로도 가능해요. 사실 목걸이는 이거 하나여가지고 더 귀해. 얘는 귓볼에 딱 달라붙는 X자 골드 귀걸인데 저는 또 역시나 이걸 제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해도 포인트가 돼요. 이거 지금 내룩에 딱이다. 너무 멋있는 참이 달려있어요. 선인장 보여드렸었잖아요. 세트인 귀걸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선인장 세트. 얘도 나 되게 멋있던데? 세모에 가느다란 막대기가 달랑달랑거리는? 이거는 저희 신발들에 갈색이 많으니까 스웨이트 갈색이랑 같이 매치해서 해도 예쁠 것 같아. 가을 느낌 나는 귀걸이. 이건 아까 파티링에서도 있었던 블랙 참을 귀걸이로 만든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번 가을에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은 귀걸이야. 이 골드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게 진짜 멋있는 맞아. 것 같아. 블랙 앤 골드 이즈 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빈티지 실버 색깔이어서 더 멋있어. 저 이런 거 하고 미팅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멋있는 직장인 여성 느낌? 마무리하기 전에 선물 2탄! 10번째 콜라보라서 특별히 주문 기간을 10일로 늘렸어요. 왜냐면 너무 아이템이 많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10일 동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특별하게 만든 사은품 가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드리려고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멋있다. 난 이거 솔직히 판매하면 살 것 같은 정도로 너무 탐나는 거야. 근데 이건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고 다섯 분만 가지실 수 있는 특별한 가방입니다. 선물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설레요. 그리고 선물 3탄 배송을 받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디자인한 5개의 랜덤 가방을 선물로 또 드립니다. 어떤 디자인이 갈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쓱 봤거든요. 근데 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아까울 정도로. 나도 못 사는 거잖아. 그 정도로 너무 멋있는 가방들이기 때문에 받으신 다음에 리뷰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진짜 이 슈즈 너무 좋아. 한다고 했잖아. 진짜로 이번에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왜냐면은 하나는 그냥 막 신고 다니고 맞아. 흙도 밟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막 신고 다니고 하나는 때 안 타게 모셔놓고 싶은 신발이 있어. 너무 아끼는 것들은 하나 쟁여놔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 충분히 고민을 얼마든지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10일의 주문 기간이 있고요. 세 켤레 이상 구매하시면 사은품이 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